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정인지입니다. 먼저 지난주 경제지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초에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56포인트로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중국의 차이신 PMI 지수는 53.1포인트로 2011년 1월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주초에는 시장도 양호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용지표인데요. 미국 실업률이 8.4%로 지난번에 그 팬데믹 발생 이후로 처음으로 10% 수준을 하회했고요. 주간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8만 1000건으로 10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그 집계 방식의 변화로 이렇게까지 하락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양이고요. 미국 베이지북에서 발표했듯이 지난주에 그 고용지표를 보면 개선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경기 활동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무역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월간 무역 적자가 636억 달러로 전월에 535억 달러보다 18.9% 정도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슈가 발생된 이후로 미국의 그 무역 적자는 계속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기 단위로 데이터인데 760억 달러 2분기에 증가 기록을 해가지고 과거에 뭐 2018년 요런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7월에는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316.2억 달러로 2016년 5월 대선 때 뭐 중국을 비판했던 시점보다도 오히려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글로벌 타임스라는 관영 언론이 있는데 미국과의 갈등 고조로 중국이 국채 보유를 줄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미국 뭐 국채가 디폴트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가능성은 낮은 어떤 공격성 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차기 년도에 정부 부채가 GDP의 그 104.4%로 이번 분기 추정치인 98.2%보다 크게 증가하고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중국해 문제나 대만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외국간의 그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고 11월 대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8월 25일 고위급 회담에서 뭐 무역 1차 무역 합의가 뭐 잘 되도록 노력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경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거는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채 문제가 중국에서 계속 무기화되고 있다는 점은 계속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을 하회하고 있고 13일까지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주정부에 이르면 10월 말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연구소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그 신종 코로나 백신이 10월 중에 그 접종될 가능성은 낮고 뭐 연말 정도에나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문제도 약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고 또 주후반에는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S&P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단위로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36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고요. 340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아직 단기 평선 회복은 못했지만 요 보시면 이렇게 30일, 60일 중장기 평선이 나란히 상승 중이고 요 지지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몇 번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전고점을 돌파 못한다든지 뭐 다시 또이 평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추세가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로 장기 추세는 좀 유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지수인데요. 대형주 지수 거래량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폭락 과정에서도 전주말에 양봉을 형성하면서 개장 초 낙폭을 상당히 줄였고요. 거래량은 주후반에 목요일 금요일에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일단은 약간 단기 추세는 좀 둔화된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장기 추세가 이렇게 유효하고 뭐 이전 저점대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가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하락전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당분간 이렇게 횡보를 하되 횡보 과정에서 저점을 좀 의미 있게 높이는 모양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7월달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다시 한번 뭐 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전고점 저항에서 좀 의미 있게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조금 중장기 추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안타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안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